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러므로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재원 목사님,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비가 오면 불편하다고 또 불평하고 짜증낼 수 있지만 대지를 경작하며 사는 많은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단비입니다. 아마 대지에 나가서 이 폭우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조금 불편한 그 환경 속에 불평하고 짜증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래서 이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 몫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저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자신의 몫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은 곳으로 향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저 나 자신과 또 우리 가족 또 가까운 이웃만을 생각했던 우리들, 이 땅에 찾아 많은 나그네들, 탈북민들, 그러한 대상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같은 가족이면서 소외된 많은 이 땅의 청소년들, 학교로부터도 버림받고 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될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사회로부터도 버림받은 청소년들을 섬기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예수마을교회를 담임하시며 부천에서 버려진 청소년들을 자식처럼 품고 동생처럼 사랑하고 가족으로 섬기는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귀한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명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저는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저희 큰 누님은 아직 농사를 짓고 있어서 가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 단비는 농사꾼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약간의 불편일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행복하게 웃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보면 만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굉장히 무서운 아이들이라는 거 아시지요? 예, 길거리에 가다가 담배 피는 아이들에게 함부로 접근하시면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봉변이 굉장히 생각보다 무서운 거예요. 저희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오늘 저녁 때도 아이들이 막 이제 씻느라고 움직입니다. 씻느라고 움직이면 옷통을 벗고 있는 아이들 몸에는 예쁜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상상 속에 허구의 동물인 용이 그려져 있고요. 아주 잉어가 팔 위를 막 생동감 있게 꿈틀거리고 있고요. 각종 그림들이 그려진 아이들이 저희 안에서는 이렇게 저녁 때 되면 씨름도 하고 놀고 그렇게 10수명의 아이들이 함께 먹고 자고 지내는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 무서운 애들이랑 어떻게 살지요? 10여 년 이상을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오시고 그 사역들을 하셨는데 어떻게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 아이들 보면서 상당히 생각보다 싫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거부감 느꼈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그 아이들을 두려워했고 거부감 느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을 보면 저는 차를 차고 지나가다가 그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모여서 담배를 피고 욕지거리 하는 모습을 보면 저런 자식들이 다 있어 이렇게 욕했던 똑같은 어른들이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완전히 다른 하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제 생각이 완전히 전환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 때문에 그랬어요. 그 아이는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 저희 주일 학교에 계속 나왔던 아이였습니다. 축구도 하고 함께 먹고 놀러 다니고 얼굴은 정말 작고 못생겼다 그러면 안 되지요? 하여간 귀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미소가 너무 이쁜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한동안 보이지 않아서 왜 안 보일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디서 만나게 됐냐 하면 차 밑바닥에서 트럭 밑에서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봤어요. 오, 끔찍했습니다. 아, 이 아이 차 떠나면 어떡하지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니까 창피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 뒤에 얼마 뒤에 그 아이를 또 발견했습니다. 빌라 계단에서 이 아이가 웅크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놓치지 않으려고 이름을 부르지 않은 채 다가가서 제가 손을 잡고 끌고 갔습니다. 집 나온 거야?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지요.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 아이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밥 먹고 저희 아들 또래였기 때문에 저희 아들 옷 입히고 재우고 씻기고 그렇게 한 2, 3일 있으면서 이 아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아이를 설득해서 학교를 데리고 갔지요. 학교를 데리고 가서 선생님들에게 전후 사정을 얘기하며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선생님들 한 명 두 명 지나가더니 얘 머리를 툭 치는 거예요. 너가 또 나갈 거 아니니? 에휴, 얘 들어와도 또 나갈 거야. 이러면서 툭툭 한마디씩 던지면서 가는 거예요. 이 아이의 얼굴이 금세 시커매지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일을 수습하고 학교에서 100m도 안 떨어진 약 15m, 20m 떨어진 이 아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아이의 집으로 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어머니를 불렀어요. 근데 어머니가 문을 살짝 열고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 들어온 걸 보자 문을 쾅 닫았습니다. 길바닥이 좋으면 길바닥에서 나가서 살아. 제가 몇 번이나 설득했지만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먹고자 하기 시작했지요. 이 아이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모습을 봤어요.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변화되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보면 완전히 마른 뼈입니다. 이 아이들은 살아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이들을 보면 격리시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우리들에게 위험을 끼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데리고 있었던 한 아이가 울부짖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욕은 생략하겠습니다. 아이, 내가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줄 알아? 술이 취해서 소리를 지르며 때려부수면서 난리를 피웠어요. 이 아이는 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 이 아이를 낳았어요. 10대 때 낳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암흑에 가고 엄마는 도망가고 할아버지 손에 자랐어요. 마치 TV 광고처럼 어느 날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네가 누구니? 예, 내가 네 아버지다. 이렇게 돼서 한 2년 살다가 또 아버지는 없어집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살았어요.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가 없었고 아버지가 필요할 때 아버지가 없었어요. 정말 외롭고 힘든 순간에 아무도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본드 중독자의 절도에 폭행에 수많은 죄목을 쓰고 그렇게 돌아다녔죠. 사람들은 이 아이를 쓰레기라고 이야기하고 이 아이는 살아날 수 없고 변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에 한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변하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 속에, 머릿속에 그 아이들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아이라는 너무나도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 평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아픔이나 슬픔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때 신문지상에 깜짝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며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20살이 넘은 청년이 된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를 죽이려고 시도했어요. 술 취해서 잠이 든 아버지 곁으로 식칼을 들고 갑니다. 조심조심 가서 아버지 목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놀라서 깨서 이 아이의 손을 붙잡았죠. 이 아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이 아이는 아버지 폭행에 의해 갈비뼈가 5학년 전까지 3번이나 골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턱뼈가 나갔어요. 그리고 18살 때는 아버지가 이 아이를 죽인다고 칼로 목에 대고 이 아이는 자기도 죽을까 봐 옆에다가 아버지가 찌르면 나도 찌를 거야. 여러분, 이게 먼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웃 중에 여러분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 아이들 중에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조금 머리가 좀 굵어지고 덩치가 커졌을 때 이 아이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들겨 맞은 분풀이들을 누군가에게 하기 시작하죠. 마음속의 상처와 응어리들을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할 줄 모릅니다. 사실은 어른들도 수많은 상처와 고통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너무나도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 속에 있는 두려움, 상처, 공포들이 이 아이들에게 이상한 괴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점점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이가 됐습니다. 아이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하고 돈을 뺏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신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본드를 흡입하고 그러면서 아이는 점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해가지요. 사람들은 이 아이의 겉모습을 볼 때 이 아이는 살아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들은 평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돌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재우고 함께 살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온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이 가출한 줄 알았는데 가출한 게 아니라 탈출한 거였구나.
이 아이들에게 가장 힘든 곳이 가정이었고 이 아이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학교였어요. 아무도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품으려 하지 않고 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 틀에 맞게 움직이라고 강요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미숙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찌하지 못한 채 무언가가 분출이 되는데 호기심, 그 다음에 영웅심, 또래들 속에서 인정해주는 무언가 그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흐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길에 빠져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면 너무 멀리 와버린 거지요.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향해서 격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격리하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평범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냥 부천의 가난한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평범하게 신방하고 말씀 가르치고 찬양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이 한 명의 아이를 만나면서부터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초기에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저를 인터뷰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기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마지막에 목사님, 목사님은 그 아이들과 살아가는 삶을 10여 년 이상을 살아오셨는데 혹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 멋있게 대답하면 좋겠죠. 주님의 은혜로 뭐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는데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절망스럽습니다. 변한 줄 알았는데 또다시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 정말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얘네들이 변할 수 있을까? 그 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닐까?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돼. 제 목회 인생에서 그 작은 한 아이를 만나면서 그 아이를 재우면서 제 마음속에 목회자의 양심으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가정에서도 안 받아주고 어디서도 받아주는 게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아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저희 교회여서 목회자의 양심으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어느 부모님이 한 아이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논다는 애들도 힘 좀 쓰는 애들도 목사님, 걔 오면 저 나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왜? 그랬더니 아, 그 자식 진짜 나쁜 놈이래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애들 말로 학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친구잖아, 내가 그러지 못하게 할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인데도 키가 180가량이 되고 무시무시하게 아주 덩치도 큰 아이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정말 악명 높은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저를 노려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제가, 야, 너 눈빛이 살아있다, 넌 한 칼 할 놈이다 라고 했더니 나중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교회에 머무르게 된 게 목사님이 네 눈빛 좋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하도 째려보길래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 아이는 그 째려본 걸 갖다가 굉장히 감동받았더라고요. 너 눈빛 좋다, 너 왜 이렇게 야려, 이런 말이었는데 그걸 좀 은혜롭게 이렇게 번역한 말인데 이 아이가 그렇게 이해했더라고요. 이 아이가 다행히 음악을 좋아해서 제가 매일 같이 기타를 치면서 밤에 잤습니다. 밤시간 되면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애들이랑 놀고 점점 이 아이가 정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매일매일 저와 먹고 자고 하다가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어른들 예배가 딱 끝나고 오후 2시 반에 청소년 예배가 있는데 목사님 제가 전도해 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네가 무슨 전도를 해, 뭐 이런 분위기였죠. 그러면서 나가더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북치부장 붙이고 다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예배를 드리고 찬양 끝나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서 구름대 같은 성도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오, 한 30여 명의 애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쫙
들어오는데 애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 손 넣고 막 18부터 시작해서 욕을 하면서 막 안고 막 핸드폰 하고 이러면서 쫙 앉는 거예요.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성도를 향해서 목사는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뭐 이래야 되는데 제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 동네에 이런 용어 써도 생양아치들은 다 모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앉아있던 애들이 분위기 이상하고 저도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잘 왔다 하면서 갑자기 이제 20여 명의 아이들이 50여 명의 아이로 불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된 이유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아이들과 살아가면서 그 아이들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가슴의 아픔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 애들이 굉장히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하는데 그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가 늘 하나님 이 아이들 조금만 덜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도였어요. 어느 날 밤새워 아이들과 얘기하다가 너무나 가슴 아픔이 있었고 그러다가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아이들 학교를 보니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운동장에서 기도했지요. 주님, 제게 이 아이들을 맡겨주신다면 좀 더 리얼한 용어를 써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아이들을 제게 맡겨주시면 제가 제 새끼들로 키워보겠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변해서 정말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 되는 그 모습 정말 드러날 걸 믿습니다. 보내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런 뒤에 딱 몇 주 뒤에 아이들이 그렇게 몰려온 거예요.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했거든요. 집사람이랑 둘이서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는 꿈쩍도 안 하시더니 애들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수십 명을 한 번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급작스럽게 저희 공동체가 커져버렸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골짜기들처럼 마름뼈들의 이렇게 더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마름뼈 더미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가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보자, 이 아이들을 돌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해보죠 하면서 몇 명의 분들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막 공부도 가르치고 막 미술도 가르치고 막 여러분들이 처음에 있었던 거예요. 열정적으로 막 도와주면서 얼마나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애들이 가르쳐주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욕지거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자 이제 자원봉사자들도 한 명, 두 명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밥을 내가 식사를 도와줄게 하면서 밥을 하시던 분들도 한 명, 두 명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명에서 보통 저희가 25명에서 30명 정도의 밥이 맨날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나가자 그 밥은 누가 해야 됐을까요? 저희 집사람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늘 기도하는 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사역할 테니까 재정적으로 부어주시면 가사도우미가 우리 가정일을 돌보고 저는 사역만 열심히 할게요. 저희 집사람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약 5년간 30인분의 밥을 매일 3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요. 가장 적은 재료로 가장 빠르게 아이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요리를 하는 요리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저희 공동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청소년들 공동체가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란 이름이에요. 지금은 외부적으로 좀 많이 알려졌는데 이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라는 이름이 처음에는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난한 마을에 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워낙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나 보죠? 60년대 말에 태어나가지고 실제로 밥을 굶어야 되는 그 상황들을 겪으면서 농사꾼의 아들로서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어서 제가 목회자가 돼서는 가난한 동네에서 목회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죠, 여행을. 그러면서 중국, 호주, 일본 그냥 무지막지하게 일을 벌이면서 아이들과 여행을 다녔어요. 그 여행을 다녔을 때 모였던 아이들의 공동체가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을 밀어내고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온 거지요. 그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 뭐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꾸려졌었는데 갑자기 그런 아이들이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생겨난 두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들이 그 교회 가면 안 돼 그러고 모범생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있던 교회 성도님들이 한둘씩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는 분들 앞에서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생겼는데 저한테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손잡고 기도해 주면서 한 명 두 명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겠죠. 그렇게 세상을 품은 아이들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가난한 동네에 똘똘한 아이들 모아서 진짜 세상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겠다는 비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내용물을 바꾸신 거죠. 마른 뼈를 잔뜩 갖다 놓고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라는 그 사명을 새롭게 주신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전 그냥 평범한 목회자로서 살고 싶었어요. 평범하게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사는 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제 몫의 십자가는 아니었었나 봐요. 점점 아이들은 몰려들고 그 아이들이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 일상은 이 아이들의 뒤치다꺼리로 가득 차게 됐어요. 제가 어디를 가기만 하면 싸움이 벌어지고 제가 어디로 가기만 하면 아이들이 경찰서로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이들이 본드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본드를 접착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본드를 흡입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이들에게 이거 해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재미없어요. 아이들의 기준이 싫어요? 왜? 재미없어요가 된 거예요. 말세신경을 자극하는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 이 아이들은 그다음부터는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생각해야 되는 일, 힘든 일, 그건 절대로 이 아이들이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이 아이들이 하나 둘씩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이 하기 시작했는데 전체가 본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 아이들을 붙들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붙들어서 다시 데리고 와서 재우기 시작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랑 주먹질하고 싸우고 집 때려 부수고 나오면 그 아이들 다시 붙들고 있고 이게 제가 매일 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 이 아이들이 싸움, 패싸움하고 절도하고 뭐 이런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부모님들이 징계위원회 안 가니까 제가 매일 징계위원회 가는 거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경찰서에 가서 다시 신병인수 받아오고 이 아이들 뭐 이렇게 서류 쓰고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본드는 전혀 달랐습니다. 본드는 전혀 달랐어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그거 본드 마음먹으면 끊을 수 있지. 아이 끊을 수 있으면 중독이 아니에요. 중독이 아니에요. 한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소원이 있는데요. 본드 하다가 죽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노숙하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재웠을 때 그 재운 첫 번째 아이가 지금은 저희 세상을 품은 아이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학교 청소년학과에 들어가 있고 얘는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고 지금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청소년학과를 다니며 이제 저희 정식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 아이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적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어요.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성폭행에 가깝죠. 그것도 이상한 할아버지한테. 근데 이 아이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것 자체가 눌려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 아이는 가출을 시작했어요. 그 뒤로부터 가출하니까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형들 도움받는 거예요. 그럼 형들이 예 끊임없이 훔쳐오라고 시키고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얘가 중학교쯤 되었을 때는 아주 얘는 노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겸비한 아이였어요. 가출했을 때 어떻게 생존하는지, 어떻게 해야 세 보이는지,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을. 덩치는 작지만 이 아이를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는 정신병원에 6번 격리병동에 입원됐습니다. 그리고 소년원의 치료감호소에 갔었어요. 그래도 본드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본드를 하게 되면 본드만 하는 게 아니라 범죄가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의 가정에 불운이 닥쳐왔어요. 아버지가 비관 자살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희귀질병을 앓고 계셔서 그것이 고쳐질 가능성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날마다 고통 속에서 짜증스러운 얼굴로 살아가세요. 아버지도 장애가 있는 분이었는데 그래도 근근히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았는데 유일하게 자기의 말벗이었던 장남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니까 점점 우울증을 앓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한 것도 이 아이인데 본드 흡입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심각한 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도 이 아이는 여전히 본드를 숨어서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먹으면 끊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중독이 아닌 거죠. 제가 만나고 함께 살아온 마른뼈들이 이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삶에 미래가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른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에게도 인간의 한계가 닥쳐왔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가 아직까지 교회에서 월급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데 집사람이 열심히 또 벌었죠. 우리 집사람 감사한데 열심히 벌어서 가정생계를 유지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만 돌보라는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집사람이 하고 있었던 일 다 그만두고 이 아이들만을 위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면 좀 뭔가 주시고 집중하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고민하다가 결단했지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들, 이렇게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었거든요. 공부는 잘하셔서. 그래서 아이들 과외하는 거, 고3 애들 과외를 많이 했었는데 그걸 그만두게 되는 순간이 왔었어요. 참 믿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주시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야,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두 명의 아이가 있고 노모가 있는데 이 다섯 식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래도 발걸음을 옮겨서 집사람이 그만두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몇 년의 시간을 지났는데 저희들이 정말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저한테도 회의가 닥쳐왔습니다. 아이들이 쌈박질하거나 훔치는 문제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본드에 닥치니까 더 이상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 문제로 씨름하다가 내가 이거 그만둬야 되는가, 포기해야 되는가라는 순간이 왔어요. 그게 2010년도였습니다. 2010년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중독에서 치유되는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중독에서 끊은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MG밴드라고 미라클 제너레이션 밴드라는 아이들 음악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들 그 중독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 끝에, 아, 중독의 치료 방법은 다른 것에 중독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중독은 중독으로밖에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본드로부터 멀어지고 중독될 걸 찾았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서 지금은 그 아이들 모두가 6명 모두가 음악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온누리장학회에서 3명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기자들이 딱 쓰는데 문화예술 치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회복된 사례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문화예술이 치료 효과가 있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것이었지만 그런데 실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일반 기자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우리들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가 따로 숨어 있어요. 2010년쯤에 저는 지칠 대로 지치고 절망할 대로 절망한 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아이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올해는 그 해외여행을 떠나지 말고 우리나라를 돌아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여행기간이 보름인데 그 보름의 기간 중에서 2박 3일은 청소년 캠프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반대했습니다. 아이들이 이걸 견뎌내겠느냐? 못 견뎌낸다. 선생님이랑 싸우면서 무조건 해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청소년 캠프에서 2박 3일 뒤 묵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전국을 돌았어요. 제주도까지 가서 애들 제주도 자전거 타고 뺑뺑 돌고 보름여 시간을 놀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홍성에 있는 작은 교회, 저희 형제 교회에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을 나눈 그 시간은 저에게는 마지막 신랏 같은 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선 이것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저 여기서도 안 되면 못할 것 같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 시골교회 작은 곳에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12시간 동안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요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아이들과 말씀 나누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서 이제 12시가 넘죠. 그리고 저는 녹초가 되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자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애들이니까 기도 이제 선생님들이 힘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한 30분까지 끌어보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주여 힘차게 부르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물은 잘 안 보여서 샛눈을 뜨고 시계를 봤어요. 30여 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부르는데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누군가가 주먹으로 빵빵 땅을 치는 거예요. 누군가가 머리를 막 벽에다가 짓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아버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침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자, 우리 한 명 한 명 아이들 기도해 줍시다 하니까 선생님들도 당황해서 막 아이들과 껴안고 기도해 주기 시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는 성경 속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해서 그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기도를 해보지 않은 아이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 대굴대굴 부르고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그 통곡 소리가 밤새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이 끝난 건 새벽녘에나 돼서야 그 기도가 멈춰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캠프 가서 캠프가 잘 돼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돌아섰다고 얘기를 할까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돌아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 뒷면에 있었던 건 그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아이들이 눈물로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껴안고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순간 아이들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순간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하면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셨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주일에 6일 혹은 7일 정도를 아이들과 함께 자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은 독립군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승합차가 있는데 승합차 옆자리에는 여자로서 유일하게 앉을 수 있는 건 저희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 또 앉았던 사람은 저희 큰아들이 늘 앉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자 얘네들이 문 열고 먼저 탁 거기에 앉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지속이 되자 아빠와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빼앗긴 그 박탈감 때문에 저희 아들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컸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아이가 저에게 반항하기 시작하고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러나 얘한테 쏟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쏟으려고 하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수준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의 수준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제가 집회가 있어서 다른 지방에 가 있으면 전화가 와요. 싸워가지고요, 누님 내가 찢어져가지고요, 경찰에 끌려가고요, 이런 전화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독이 심각한 아이는 숫제 제가 다른 데 강의가 있거나 집회가 있으면 애 손을 잡고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저 뒤에서 그 설교하는데 목사님에게 얘 좀 붙잡아주세요 라고 하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에게 쏟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2010년도 여름 그날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어느 순간에 저쪽에 있던 우리 아들이 저를 봤어요. 그러면서 얘가 큰 소리로 아빠! 하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도 손을 들고 희승아 하면서 갔지요. 둘이 서로 껴안고 한 시간 이상을 울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 혼자 남겨둬서 너무 미안하다, 아빠 미안해, 아빠 미안해, 이 소리만 하면서 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부터 우리 아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응어리들이 한 번의 상담도 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훅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지금 대학교 2학년이 된 큰아들은 오늘도 아이들 탁구 배우러 가는데 운전하고 아이들 데리고 가고, 저녁 때는 아이들 음악 연습하는데 밴드 지도하고 그러고 있는 거 보고 왔습니다. 가장 큰 동역자가 되었죠.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것, 사실은 마약에 중독되면 그것이 다시 회복된다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끊는다고 그러지요? 마약은 끊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본드 끊는 거 아니에요. 본드는 싸우는 거예요. 그 10년이 지나도 아마 하고 싶을 거예요. 어느 순간 훅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싸울 이유가 있고 싸울 힘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거지, 한번 시작하면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싸워야 될 이유를 주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고리를, 끊기지 않는 고리를 하나님이 한꺼번에 툭 잘라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거기서 게임이 끝났을까요? 아니겠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아이들 중에 갑자기 갔다 오자 변한 모습이 있었어요. 애들이 갑자기 금요일날 예배하는데 몇 명의 아이가 이렇게 의자에 앉고 바닥에서 무릎 꿇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닭살도다. 왜 갑자기? 너무 신령해져가지고 제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신령해진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또 본드 유령에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드 유령에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본드를 끄는 아이가 있습니다. 거의 완벽해 보였습니다. 와,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다. 게다가 이 아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1년 개근을 하게 됐어요. 이건 아이들에게, 이런 아이들에게 1년 개근상을 탄다는 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3년 내내 교복 한번 입지 않고 학교를 가도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교문을 닫는 직전에 들어가도 선생님이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문제 일으키지 않으면 감사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개근을 했어요. 그 아이의 별명은 본드 전도사였습니다. 한 지역에 그 본드를 가지고 와서 이 아이가 모든 아이들에게 퍼뜨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1년 이상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음악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9시간 이상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1년 한 것과 이 아이가 1년 한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밴드의 드러머예요. 지금 대학생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아이가 다시 소년원에서 자기 친구들이 싹 나오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사역에서 끝을 보여주시고 열매를 보여주셨는데 가장 큰 열매 하나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제 안에 사라졌던 공황장애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씩 대단하세요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저는 대단하다고 요만큼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일주일에 세네 번 이상은 그만두고 싶다 그러잖아요. 실제입니다. 갑자기 문제들이 닥쳐오면 우울감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이거 그만두면 안 될까요? 그만두면 안 될까요? 이 질문들 하나님 앞에 땡깡 쓰듯이 합니다. 그리고 마누라 괴롭힙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 저녁 때 되면 핸드폰 배터리 달잖아요. 그러면 자기 전에 핸드폰 충전기에 딱 끼잖아요.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면 여보 가자.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바보이거나 하나님의 은혜이거나 저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아무런 것도 되지 않습니다. 제 허대는 멀쩡해 보이는데 체질 자체가 너무나도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공황장애가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목사가 창피하잖아요. 우울증 앓는 목사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되나요? 은혜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단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게 제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이들이 반복해서 넘어지는 속에서 끊임없이 절망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그 질문 앞에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목사들이 멋있게 하는 거 주만이 하십니다. 뭐 핑계죠. 믿음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속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더 큰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아이들은 변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변해 있어요. 1세대 아이들 중에 하나는 지금 자살 예방 캠페인에서 메인 스피커가 되어서 수백 명의 아이들 앞에서 수백 명의 어른들 앞에서 강연을 합니다. 자기가 환각 상태에서 그리고 우울증 속에서 자살했었던 경험, 자살 시도했었던 그 경험들을 나누며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간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공연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들에게 쓰레기라고 욕했는데 이제는 쓰레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희 1세대 아이들 대부분이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사역자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 안에 선생님으로 된 아이도 있고 이제 각자 자기의 특징적인 영역을 맡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보면 내가 이 새끼들 변하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얘기했지만 제가 농담 삼아 장 짓으러 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장 짓으러는 못 갔죠. 근데 실제로 장을 짓을 만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적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했어요. 이 아이들이 본드보다 더 좋은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이 아이들에게 진짜 화려한 공연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 작은 예배당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120석이 최대예요. 공연을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놀랬죠. 그 작은 예배당에 뭐 그렇게 화려한 조명과 음향을 갖다 놓고 하는가에 놀랬고 아이들이 이제 음악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애들이 어떻게 그런 실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학교를 잘 안 가니까 연습만 해요. 그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3개월 했지만 보통 학원 다니면서 연습한 애들 1년의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250명가량의 사람이 왔어요. 완전히 미어 터졌죠. 그때 제가 본드에 심각하게 중독된 애한테 물었어요. 본드가 좋냐? 공연이 좋냐? 그랬더니 공연 너무 좋은데 아직 본드가 좋다는 거예요. 절망.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했어요.
내년엔 10배로 간다. 그랬더니 에이, 아이들이 보기에 그것도 너무나 컸는데 그 다음 해에 실제로 10배로 갔습니다. 10배로 가기 전까지 수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또다시 본드를 시작해서 그 아이들이 경찰에 붙들리기까지 애들을 찾아다니느라고 날마다의 시간을 보냈었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공연 연습이 다시 돌입이 되고 공연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생긴 건 문제가 약 2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고 정말 옷도 스타일리스트가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음향 조명 회사가 거기에서 스텝으로 일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예산을 뽑으니까 제가 공연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약 2천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좋았죠. 믿음이 좋아서 어떻게 해요?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가자.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처음 종잣돈이 들어왔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월상 예배 헌금이라고 100만 원 좀 넘는 돈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돈이 모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입니다. 저희 교회에 암환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정말 없는 돈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만 교회에 오고 평일날은 요양원에 가 계신데 거기 요양원에서 지금 죽어가는 말기 암 환자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환자분 중에 하나가 자기 있는 현금을 몽땅 다 내셨어요. 몇백만 원을 내신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 돈이 모일 때마다 꼭 얘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모이고 있어. 그래도 아직 많이 모자랐죠. 그러다가 성탄절날 저희 형제 장인어른이 왔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기 사위와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저희 교회에 왔는데 시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랬죠. 근데 그분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전화가 온 거예요. 시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시타는 고쳐서 쓰고요. 그거 헌금하시면 영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알아서 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4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렇게 된 뒤에 이렇게 AS센터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수리비 15,000원. 출장비, 이게 그 안에 필터가 공사하면서 성면이 섞고 먼지가 잔뜩 끼어서 필터가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물로 씻어내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부품 간 것도 없이 출장비 15,000원에 끝났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공연에 450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어요. 그때 공연장을 대관하는 데 도와준 불신자이신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세요. 지역의 청소년 수련관 관장님께서 목사님, 우린 이런 거 꿈도 못 꿔. 목사님처럼 백 든든한 사람이나 하지. 그랬더니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옆에 와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기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너무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순간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비행기 값 빼고 32명이 600만 원 가지고 몽골에서 보름 동안 다닌 적이 있거든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해요. 러시아 접경지대에 갔을 때 돈이 떨어졌습니다. 참 그게 믿음인지 무모함인지. 그래서 산 전화가 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몇 분에게 문자 보내는 거예요. 이게 장문으로 하면 안 되니까 단문으로 쪼개가지고 계속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어떤 성도님이 아 자기가 11조를 하나님이 모아두라는 마음을 주셔서 몇 개월째 모아뒀대요. 그걸 송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여행이 진행되고 이런 무모한 짓, 이게 믿음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고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분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희 앞에 새로운 비전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예전에는 세상을 썩게 하는 바이러스였다면 이 아이들이 행복 바이러스가 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음악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근데 돈 계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쭈삐쭈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엄청 책망하셨어요. 네 야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넌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선포했지요. 그리고 준비하고 일정 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을 모금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모였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믿음으로 갔죠. 그러던 어느 날 TV에 몇 줄의 글씨가 있었죠. 택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생 출연진이 다 나왔어요. 미생 출연진이 다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밑에다가 이런 글이 써있습니다. 이 미생 출연진의 모든 출연료는 사단법인 세상을 품은 아이들에 기부되어집니다. 전 기부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저희를 아는 CJ 한 분이 그분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이들이 보고 자란 게 이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악기를 싸들고 보름 동안 15번이 넘는 공연을 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대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러면서 아이들은 하나하나 변하기 시작했죠. 아이들의 변화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겁니다. 장비를 워낙 많이 갖고 가다 보니까 빠지면 큰일 나잖아요. 공연 시간이 되었는데 드럼스틱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애들끼리 싸워야 되는데 한 아이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애를 갖다가 축복하재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그 아이를 모아놓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타는 거. 금방 웃음바다가 되고 애들끼리 깔깔거리고 현지인 오토바이 타고 가서 갔다 와서 공연이 끝났어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캄보디아 여행 내내 아이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 아이들은 세상에 손가락질하던 진짜 마름뼈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어요. 남들이 보기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들에게 의구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름뼈가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제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게 하셨어요. 청소년에 대한 관심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지어야 될 내 몫의 십자가로 그 아이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1세대 아이들은 커가고 지금 저희는 더 많은 아이들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마름뼈들이 있습니다. 그 마름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는 이 자리에 여러분은 왜 있습니까? 그 비를 뚫고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처럼 우리들이 인생에 지어야 될 그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를 찾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곳에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마름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소망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온 작은 하나였지요. 하지만 그 작은 자가 여러분과 같은 저와 같은 작은 자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를 개독이라고 놀리는 그 사람들의 입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재갈을 치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히든 카드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세우셔서 이 땅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 되게 하소서.
주님의 발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입술 되게 하소서. 우리가 머무는 그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을 때 일어난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내 몫의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를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이 또 내 인생의 많은 영역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이 굳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몫의 십자가를 짐으로 마른 뼈를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몫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삶을 주께 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켜 나가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하나님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이 굳어진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절망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마른 뼈를 하나님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절망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과 그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다시 한번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를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은 그 마른 뼈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있는 그 곳곳마다 우리가 우리의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마다 직장마다 학교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희망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마음마음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로운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십자가 안에 참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온전함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상을 품은 아이들처럼 상처받고 고통받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잘못이라고 자신의 아픔이라고 고백하는 그 아이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깨워주시고 이 땅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온전히 주님 만남으로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다음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성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참된 변화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청소년들을 주께 향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당황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방황하는 그 모습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그들의 잘못 이전에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살지 못했고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지 못했고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청소년들이 다시 한번 희망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좌절하며 절망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 만남으로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을 품은 아이들처럼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노력하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 모든 삶을 깨고 일어나 하나님의 비정 가운데 나가는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모든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청소년 마음 가운데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며 소망을 품으며 그럴 때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의 죄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방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젊은 정말 청소년 세대들이 주님 안에 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들을 깨닫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군대로 변화시키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어느 영역에서 우리 인생이 마른 뼈와 같이 말라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몫의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나누고 이 땅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을 이끌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 그런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본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의 소원
하나님,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짐으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리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가 마른 뼈에 생명을 나누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우리의 몫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삶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